그 14만 4천 실제 숫자라고 아무도 안 보시죠. 근데 진짜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죠.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12라는 게 완전한 숫자니까 12,000이라는 게12 곱하기 이제 1,000이잖아요. 1,000이라는 거는 많다는 거.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. 천천만만이라는 건 진짜 많다는 거예요, 그냥. 동양에서는 100만 해도 많다는 겁니다. 100. 여러분, 백과사전 할때 100개의 과목에 대한 사전이란 뜻이에요. 근데 실제로 그 백과가 100개가 아니죠. 뭐냐면 그 백과라, 100은 온갖 백자예요. 그러니까 온갖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제 많은 수를 댈때 그냥 100을 대기도 하고 1000을 대기도.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12,000 곱하기 10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. 12지파가 각각, 그러니까 완성 숫자죠. 완전 숫자죠. 12지파가 있는데 각각의 열둘에 또 천씩 곱한,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엄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, 실제로. 그러니까 이게 꼭 14만 4천을 그 실제 숫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메시지 자체가 12지파에서 엄청 나온다는 메시지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큰 숫자라고요. 12,000이. 이스라엘인들한테 큰 숫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에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12,000, 12,000씩이라는 건요, 한 지파에서 되게 많은 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. 그걸 좀 이해하시면 인류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구원받겠어요. 그걸 수확하고 싶으신 거예요, 예수님은. 예수님 오셔서 소수, 극소수 열매를 맺고 싶으신 게 아니고 세상을 선악의 전쟁에서 선이 이겨야 되잖아요.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런 선의 세력들이 있어야겠어요, 이 땅에. 예수님을 응원할.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?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환란이 올 때, 환란이 올 때, 그 환란 속에 있는데 있지만 휴거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요한계시록 스토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편하게 쉬다가 환란 다 끝나면 내려온다는 스토리 믿는 분도 많더라고요. 그거는 그 바울의 다른 글들하고 막 짬뽕된 겁니다. 하늘로 들려 올린다 주장하는 사람은 나팔 불때 바울이에요.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.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. 지금 이 14만 4천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. 땅에 있는데 환란이 닥친, 그러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. 바람아 불지 마라. 내가 14만 4천 빨리 하늘로 올려 보내고 그 뒤에 바람아 불어라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그게 아니에요. 땅에 같이 있는데 그 기존의 이스라엘의 많은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환란을 줄때 살아남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.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. 그 환란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. 그래서 14만 4천은 그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. 마귀의 자녀들은 그 환란에서 넘어지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이겨내는 거죠.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.